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트롱코치입니다. 오늘 성훈 씨 잘 지내나요? 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견갑하근이라는 그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넘어지거나 눌렸을 때거든요. 혹시 성훈 씨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 있어요? 네, 어릴 때. 어릴 때?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안 올라간 적도 있나요? 그치, 이제 한쪽으로 누워서 자거나. 한쪽으로 누워서 자거나. 혹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전봇대 이렇게 부딪히거나 어떤 공간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어깨가 안 올라가거나 혹시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네, 뭐, 축구할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축구할 때? 좋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잡을 것은 어깨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혹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충격을 받고 자고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깨가 잘 안 올라갈 때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네. 혹시 글래디에이터나 로마 예전에 고대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일단은 투구도 쓰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호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어깨요. 어깨 뽕! 어깨죠? 어깨는 굉장히 갑옷이 큽니다. 일단 어깨는 삼각근이죠? 일단 전제는 삼각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삼각근의 기본 운동은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거나 뒤로 올리거나 하늘 위로 밀어주는 거. 일단 이게 기본인데 오늘 이제 견갑하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톤을 좀 앞으로 갖고 갈까요? 네, 잠깐만. 네, 괜찮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토니가 뒤로 왔을 때 우리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근데 견갑골 여기 뒤에 있는 건데 앞으로 돌렸을 때 지금 제가 정면인 거죠. 앞에 견갑골 앞에 여기도 공간이 비어 있지만 이거는 다 근육입니다. 여기 견갑골 뒤에 말고 견갑골 앞에. 견갑골 앞에에서 좀 상완골 앞으로 소결주 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붙는 근육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쪽이나 이쪽으로 근육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근육이 붙는데 그 근육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예를 들어서 아까 충격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어깨가 어디 부딪히거나 자전거 타고 넘어지거나 옆으로 누워 있을 때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푹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되는 거. 여기서 봤을 때는 어깨가 툭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받았으면은 외배로 충격이 땅 가면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돼요. 거대한 충격이 이렇게 푹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견갑하근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견갑하근이 충격을 받으면은 어깨가 올라가고 늘어나고 당겨주고 그러한 동작들이 견갑하근이 꽉 잡고 있을 때 충격을 받으면 꽉 잡고 있을 때 절대 그 동작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충격을 받고 어깨가 안 올라가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너무 저리거나 안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놔둬도 물론 좋아할 수 있지만 견갑하근을 한번 촉진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어깨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네. 일단은 팔을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옆으로 하셔도 되고 살짝 내리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절대로 이렇게 공간이 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근데 팔을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면은 공간이 뜹니다. 혹은 살짝만 이렇게 제껴주면은 공간이 뜨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선 손이 들어가야 쉽지가 않아요. 팔이 큰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살짝만 올려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팔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한 대로. 그냥 저는 이렇게 사선방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씨. 아까 성훈 씨 했었죠? 느낌 어땠어요? 무지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저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누려도 엄청 당겨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올려놓고 사선 방향으로. 오우씨.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평상시에 여기를 풀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한번 한 5초에서 10초씩 한 포인트 5초에서 10초씩 한 포인트 5초에서 10초씩 한 포인트 자꾸 살짝만 내려놔줘도 굉장히 여기가 아픕니다. 근데 일단 여기 풀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근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삼각근.
이 삼각근은 어깨를 굉장히 보호해줍니다. 이 삼각근이 전면, 측면, 후면이 강화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튼튼한 분들은 어떠한 외부 충격이 있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근데 삼각근의 기능이 좀 약하고 근육이 조그마하고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조그만 충격이 와도 이 견갑하근은 빵빵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하게 되시고요. 어깨 회전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견갑하근에 의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어깨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을 견갑하근만 조금만 촉진해서 딱 어떤가요? 하면은 올라가면은 눈이 동그래집니다. 오! 대박! 이런 식으로 신기합니다. 이 근육을. 근데 상황이라는 게 어깨가 빵! 했을 때 그 견갑하근에 그런 거지 아무렇게나 이제 견갑하근에 된다고 해서 팔이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거를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혹시 우리 성훈 씨 질문 있나요? 질문은 없습니다. 걱정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설날 보내시고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고 일한다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본인께서 하기 힘들면은 살짝 올려놓고 넣어달라. 누군가가 엄마가 아빠 해줘도 되고 아빠가 아들 해줘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셔서 여러분들 어깨 건강 또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